그래서 그 방법들이 쭉 있을 텐데 대략 얼마나 어떤 게 있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탈모의 원인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겠죠. 수백 가지가 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유전, 남성 호르몬, 수면, 영양, 스트레스 등이고 질환으로 따지면 혈압,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질환, 그다음에 빈혈 이런 게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탈모기가 있다 이러면 무조건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일단은 탈모 전문 병원을 가서 일단 충분한 상담을 해야 돼요. 제가 탈모 환자, 원한 탈모 환자, 일반 탈모 환자, 두피염 환자가 병원 오면 거의 절반은 제가 돌려보내거든요. 왜냐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분이라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만 잘 지켜도 저절로 좋아질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형 탈모인데 재발이 아니고 크기도 작고 위치도 나쁘지 않고 개수도 한두 개밖에 없다 이러면 잠만 잘 주무시고 술 담배 좀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대부분 좋아져요. 또 빈혈이 심한 사람,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사람, 이런 분은 영양 수액만 맞아도 상당히 머리카락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혼자 판단 하지 말고 충분히 탈모 전문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자기 위치가 뭔지, 왜 탈모가 됐는지, 아무 일이 없이 정말 유전이랑 남성 호르몬 때문에 빠진 탈모다. 그러면 탈모약을 권하는 게 맞죠. 원인을 알고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탈모에서 뭐 무조건 머리 빠진다고 돈 주냐 얘기할 게 아니라 탈모의 증상이 일시적이냐 그렇습니다. 근원적이냐도 봐야 하고 예, 무슨 그다음에 질환이 있는지 원인도 없는지. 또 병원성이 있느냐 뭐 여러 맞습니다. 가지 같이 본 다음에 맞습니다. 지원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그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다 이거 판단을 해봤어요. 아 이거는 정말 지원도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치료 방법하고 비용을 말씀해 주시면. 아,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랑 갑상선이랑 빈혈이다 이러면 그것만 교정해도 되고, 그런 게다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단순하게 탈모약을 먹는 법, 그다음에 뭐한 달에 몇 번씩 병원에 와서 두피 주사를 맞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낭을 튼튼하게 하는, 두피도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는 이제 요즘 많이 하는 모발 이식. 우리가 이제 이게 일반모고 이게 연고모거든요.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머리 없으신 분들 보면 이게 통째로 없고 옆머리 뒷머리만 있죠. 이게 일반모고 연고모라서 연고모로 옮기 심으면 연고모 성질을 갖고 가기 때문에 연고모를 탈모가 된 부위에 그 사람의 모발의 방향에 맞게 자연스럽게 최대한 티안 나게 쫙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가발이랑 다르게 거의 평생 유지가 됩니다. 이게 모발 이식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피 문신이라는 또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눈썹 문신하듯이 또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할 머리조차도 없다. 심을 머리는 한만모 정도가 필요한데 한 2천 개 정도밖에 심을 머리가 없다. 그러면 군데군데 머리카락으로 이제 그걸 하죠. 약간 문신을 해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문신이 잘못되면 이제 이쁘지 않고 나중에 뭐 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두피 문신도 나름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약 같은 거는 탈모약은 오리지널 약이냐 카피 약이냐,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피 약이 거의 100종류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카피 약도 한 달에 약값이 만원 한 중반대부터 한 5, 6만 원까지 있고요. 오리지널 약 같은 경우는 한 5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몇천 원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언제까지 먹냐? 보통 40대 후반 아니면 사람 상의해서 원하면 그 이전까지 이후까지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발 이식은 뭐 모수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평균 한 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3천 모, 5천 모에 따라서 이식 비용이 틀리고 절개법, 비절개법에 따라서 틀린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두피 문신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손바닥만한 데를 문신하는데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또 2천만 원 정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한 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고 보면은 이제 대응 방법도 다양하고 비용도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제 성동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약제비로 한해서 20만 원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듣고 보면 정말 그 사정이 정말 어렵고 이게 중증인 경우에 몰아서 주는 게 효과적이냐
아니면 더 많은 사람에게 그냥 2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부담하는 게 낫냐. 시선이 가죠. 아무래도 광고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 또 부작용도 샴푸가 덜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연 8천억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 과장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을 먼저 보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샴푸를 광고하고 판매한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이나 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셉니다. 탈모 샴푸는 세상에 없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없다, 없어요? 저기서 말하는 이제 탈모 샴푸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치료제 개념으로 의약품이나 의약 외품으로 허가받은 탈모 샴푸는 없다는 거고 기능성으로 탈모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거는 있는데 우리가 의약품, 의약 외품으로 이거는 탈모가 개선되고 머리카락이 쑥쑥 나고 이런 거는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의 해마다 이제 식약처에서 이렇게 때 맞으면 이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이렇게 잘. 근데 듣고 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의학적 효과라고 할 만큼의 효과가 있다 없다가 있고 그냥 좀 약간 개선되는 효과는 이게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 약간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솔직한 답변입니다. 탈모 샴푸를 쓰면 일반 샴푸보다는 좀 더 두피가 예민한 사람들한테도 쓸 수 있게 뭐 계면 활성제도 좀 적게 쓰고 그다음에 머리카락도 좀 더 부드럽게 하면서 탈모에 좀 더 도움을 되는 이런 성분들이 있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1상, 2상, 3상, 4상 다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샴푸는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샴푸는 보통 이제 뭐 겨우 뭐 5분, 맥시멈 5분 이내에 다 씻어내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게다가 뭐 진피증까지 흡수가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효과가 있다는 분들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모주기가 우리가 생장기 타기 휴지기 이렇게 한 바퀴가 돌면 3년에서 6년입니다. 근데 모주기를 생각한다고 해도 갑자기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샴푸 바꿨다고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이런 쪽은 안 맞는 말이죠. 자, 흔히 얘기하는 거. 가발 쓰면은 그 뭐 공기 안 통해서 머리 빠진다. 그다음에 또 머리 꽉 묶으면은 머리 빠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또 뭐 모자 오래 써도 빠진다. 이거 결국은 다 비슷한 얘기 같은데 예. 어디까지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 이상 없다라고 말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확실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발을 쓴다는 거는 상태가 안 좋으니까 가발을 썼겠죠. 그런데 가발을 쓰고 나면 급격히 나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발을 고정한 자리는 원형 탈모 또는 흉터처럼 영구 탈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꽉 묶은 경우,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스들 보면 이렇게 머리를 묶고 네. 다니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견인성 탈모라고 그런 게 생기기 쉬워요. 머리카락이 길면 중력에 의해서 머리카락을 좀 당기고 자기들끼리 엉킴해서 한 번 더 당기게 되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 견인성 머리를 당긴다는 거죠. 옛날에 머리 쪽진 할머니 쪽진 시절에는 다 빠졌게요. 그거 안 했으면 그분은 더 풍성했겠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낭 자체가 무조건 당겼기 때문에 빠진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요. 당김으로써 계속 두피에 안 좋은 자극이 되고 모낭에 안 좋은 자극이 되기 때문에 머리 모낭 자체가 좀 약해져서 어느 선이 넘으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견인성 탈모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직업 따라서도 다를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의 직업이 보면 뭐 수백만 가지가 넘겠지만 네. 유독 잘생기는 직업이 있어요. 딱 보면 생활이 불규칙하고 잠을 깊게 못 자는 그런 직업이 대부분인데 디자이너라는 이름이 붙은 직업. 예를 들어서 뭐 패션 디자이너, 인터넷 웹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디자인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영혼을 갈아넣는 직업이죠. 예, 광고 쪽에 계신 분들. 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인터넷 게임 그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리사도 있어요. 딱 보면 이 직업들이 저희 병원 전체 환자의 거의 한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직업 디자이너, 광고, 요리사.
그래서 잠을 깊게 못 자고 생활이 불규칙한 분들은 확실히 일반 탈모, 원인 탈모, 두피염 할 것 없이 굉장히 나빠진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